그, 어우, 야, 그 애들 봐라. 삐쩍 말려가지고 그냥 공포에 딱 질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분명히 시킨 거야. 그게 애가 잔뜩 굳어져 있는데, 감히 그 최고 걸려갔는데 이렇게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니? 북한 사람들이 이 나만의 길고양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그런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또 우리 현전이랑 같이 여기 충주에 공연 왔다가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전이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나치게 고음이어서 유현주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관계로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언니 매력이 쩔어요. 썩어지게 고맙습니다. 내가 네. 영상은 올린 거는 봤는데 댓글까지는 네. 못 봤어. 네. 근데 많은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동이가 정말 열심히 꾸준히 예,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공연을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 컨텐츠 하나씩 만들게 되면 좀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일부러 이렇게 만나서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함께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예, 토크로 미국에서 잘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내 마음 즐겁고 돈도 두둑히 챙기고 가는 이 마음 맞아요. 세상에 부름 없노라. 언니 우리 오늘 진짜 오늘 대박날이죠? 그치. 야유회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만갑 방송 프로 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공연비도 공연비지만 구밀봉도 또 따로 챙겨주시고 봉투에다가 그리고 그냥 손만 잡아 딱 하게 되면 5만원짜리가 딱딱 그냥 손바닥에 쥐어주시니까 아니고 저 자본주의 만세 아니고 뭐같습니까. 그렇죠 언니. 어, 진짜 5만원짜리 나올 때마다 목소리가 왠지 더 잘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어버이시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다는 걸 강요를 당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거구나 살았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진정한 어버이시령은 그저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에 돈을 딱딱 얹어 주는 분이 내 마음의 영원한 어버이시령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팁 주고 하시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빨리 적응 잘하라라는 응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미친 듯이 살려고 합니다. 그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정말 나는 오늘 5만 원짜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 연습 더 많이 해야지. 그치. 노래 연습 더 많이 해가지고 보답해야지. 그러니까 언니 솔직히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깔렸는데 야 북한에서는 그 잘난 사탕 과자 그냥 깨물게 되면 이빨이 먼저 부스러질 만큼의 딱딱한 과자 무슨 이렇게 사탕 뭐 이렇게 한 1kg도 안 되게 지어주면서 어버이 수령인가 당가 수령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사탕 한 봉지 받아오잖아. 으씨 썩어질 것 같아. 썩어질 것 같아. 썩을 놈들. 근데 언니 나중에는 그게 다 공짜라고 우리한테 말을 했지만 그 뭐야 계란 두 알 뭐 돈 20원 그 선물 만드는 비용 다 걷어갔어요. 걷어간 정도니 그냥 알뜰하게 착취를 해갔지. 그러니까 근데 언니 나 요즘에 이민들이 노예야 노예. 너무 짜증이 나. 저 방송 보다 보면은 물난리 났잖아요. 막 맞아, 분노가 치밀어. 신이주 봐라 신이주. 그 물난리 난 게 그게 무슨 그 신이주 시당 책임비서 책임이니? 아니 그 진정한 어버이는 김정은이래매.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물난리 나기 전에 그렇게 아니 돈을 뿌려봐라 그게 다 하지. 그렇지. 공사를 하지. 지가 돈 안 주고 혼자서 처먹고 그 봐라 이민들 그 신이주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국경도시라 가지고 좀 잘 사는 편이잖아. 그래. 잘 사는 편인데 난 그 사람도 빼짝 마른 모습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정말. 근데 그에 반해서 김정은 봐라. 완전 무슨 바위돌이라도 그런 바위돌. 야, 나 정말 울산 바위를 보는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울산 바위가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모욕을 느낄 것 같아. 그래 그래 맞아요. 렉서스 끌고 들어가면서 뭐 차 망가져도 상관없이 아 일제차를 또 타고 간 거야? 아니 근데 나는 화도 나지만 내 방송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북한의 민심이 엄청 떠났구나. 그걸 야. 느꼈어요? 난 소름 돋도록 그거 느꼈어. 아니 북한에 그런 난리 난 게 한두 번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뭐 김정은이 뭐 코빼기를 뵀니?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왜 천막 같은 거 짓고 그냥 떼꽂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거기서 물난리 때문에 그 애들 그 천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뭐 이 무릎에 앉히고 골다귀를 만져주고 그 떼 안 씻어가지고 꼬질꼬질한 그 여름에 얼마나 냄새 나겠니? 그 사람도 못 씻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마지막 바라구라 하는구나. 좀 문신 잡으려고. 그래, 이미지 맞다.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작심하고 지금 거길 내려간 거야. 그다음에 그 아이들 완전 아니 역대적으로 물난리 무슨 한두 번 왔니 북한이야 뭐 그래. 언제부터 산불이 안 나기 시작했니? 산불이 안 났다는 건 산에 나무가 없다는 얘기고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홍수만 났다게 되면 저 비 피해잖아. 그래 맞아요. 우리 한국에 죽어간 사람 많아. 우리 한국에 산이 저렇게 백업한데도 물난리 나게 되면 피해가 큰데 북한은 그냥 났다 하게 되면 그냥 다 인명 피해지. 그렇지. 그 이번에는 완전 그냥 그 도시가 잠겼잖아. 막 못 봐주겠더라. 그러니까 언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배부른 상태에서 그렇게 물난리 났게 되면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지 할 거야. 앞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또 이 BPA로 엄청난 인명 피해까지 나니까 이제는 그냥 수정이고 개나발이고 없는 거야. 그렇지. 그 민심이 요동치는 그 민심을 잡으려고 김정은이가 지금 작정하고 간 거야. 민심은 어쨌든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야. 김정은 기군원까지 그래. 들어가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그 너 뭐 들었니? 그 접견자들 있잖아. 우리는 그 기업소에 그 이렇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랑 이렇게 한번 오게 되면 악수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그냥 기념 촬영만 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대. 그러게 되면 악수하는 사람들 있잖아.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소독 그런 거 쫙 뿌려준대. 온 몸에다 다 뿌려준대. 그 옷에 병균 같은 거 옮을까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당시에 다른 거 하나도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모르고 까먹고 머리가 지러가지고 머리가 떼는 거야. 그 사람 악수 못했다? 당신 그렇게 위생에 신경 쓰는데 저기 이재민들 자녀들 학교랑 다 저기 공부 못하니까 평양에다 데리고 가고 여관을 아예 놔가지고 애들 식당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애들이 또 뭐 들어보시 그 일부러 이미지를 만든 거야. 어디 야 그 최고 존엄이랑 벌벌벌벌 떠는데 김정은한테다 맨손에다가 애들이 그렇게 김정은한테 내 먹던 빵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니? 그래 그래. 어려서부터 우리는 학습이 돼가지고 저렇게 했다가는 그냥 총살당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애들이잖아. 맞아. 북한의 그 이 촬영하는 것들이 일부러 그걸 만든 거야.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이 주는 것도 받아먹는 인자하고 자유로운 어버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연출을 한 거야. 그게 딱 보이잖니? 그래 그래. 너라면 그 나이 애들이 장군님한테다 이렇게 주겠니? 못 주지. 감히. 그 어우 야그 애들 봐라 삐쩍 말려가지고 그냥 공포에 딱 질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분명히 시킨 거야. 그게 애가 잔뜩 굳어져 있는데 감히 그 최고 걸려갔는데 이렇게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시킨 거야. 시킨 거야.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야 그런 말 하지 말라. 잡혀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엄마 아빠 영원히 감옥에 간다. 맞아. 너네 감옥. 항상 나는 이런 공포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나도 그랬어. 또 하지. 근데 그런 애들이 지 먹던 거 떼 쪼르르 물론 씻었겠지만 그걸 그 준다고 김정은이 거기서 받아 그걸 또 그대로 먹고 있더라. 이건 뭐냐? 이렇게 연출을 했거나 아니면 줬는데도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먹는다는 게 뭐야? 지금 떠난 민심을 잡으려고 지금 애를 바짝바짝 쓰고 있구나. 맞아. 라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신이주가 나름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라고 나는 알고 있었단 근데도 말이야. 근데도 그 사람들 꼬라지를 봐요. 꼬라지 봐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요즘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 지금 힘들대.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런 데인다. 지금 나라에서 안 주는 건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질병처럼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뜯어만 안 가면 살겠대 이제는.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앉아서 굶어 죽었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뜯어가서 굶어 죽는다는 거야. 어떡하니. 평양에 무슨 몇만 원 건설한다고 내라고. 안 내게 되면 그냥 뭐 너네 집 쌀이라도 팔아서 너네 장사한 거. 장사해서 그냥 하루 한 끼 이렇게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 식구보다 그냥 나라에서 내라는 그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내다 보니까 그래서 굶는다는 거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는 국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뜯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내라는 말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근데 언니 나는 먹고 살게 해놓고 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괜찮겠어. 통제는 통제대로 하고 내.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가 봐라. 나라님이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도 괜찮다. 안 줘도 괜찮다. 그냥 뜯어만 가지 말라. 얼마 착하니? 얼마 불쌍하니? 나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이주 그 물난리 그 난 걸 보고, 야, 정말 발염체도 저렇게 발염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언론에서 보니까 난 다는 안 봤는데 뭐 연설문에 무슨 뭐 TV 뭐 어르신 뭐 이런 표현도 써고. 저거 무슨 연설문이고 김정은이 직접 썼겠니? 그 밑에 놈들이 썼겠지. 네. 걔네들은 이미 드라마에 쩔어 사는 놈들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쓰다 보니까 딱 걸려. 이게 북한 말인 줄 알고 썼겠지. 그랬겠지. 그래서 야, 그쓴 놈은 이제 총살 당하지 않았을까? 장성댁도 총살인데 뭐 그 밑에 그 쓴 놈 무슨 뭐 힘이 있니? 야, 언니 나는 36명을 총살했다는 게, 그러니까 언니 진짜 얼마나 저 북한에 태어나면은 간부도 불쌍하고 주민도 불쌍하고 진짜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될 목숨인지 모르고 저당 잡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네, 말하잖니. 북한에 다음 생이 있다면 북한에 단간부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대한민국의 길고양이가 낫다고. 야, 내 말했지. 우리 집 옆집이 그 고양이 밥이랑 계속 이렇게 알뜰하게 밖에 내다 주게 되면 통조림도 갖다 이렇게 뚜껑 따서 주고 그러더라고. 그 귀한 통조림. 야, 그러니까 이게 주인도 없는 고양이 새끼들이 얼마나 있잖아. 주댕이가 이 수준이 높은지. 난 그걸 그래도 또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던 우리가 생선 먹으면 생선까지 있잖아. 그 가시 이렇게 좀 던져준단 말이야. 막 천사도 안 본다. 와, 진짜. 배때기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의 길고양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그런 된다. 우리 너 그 기억나니? 그때 네 어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힘 건데 한참 사람이 굶어 죽을 때. 그때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몰래 그런 말을 했어. 일제 식민지 때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맞아, 맞아. 너도 그런 말 들었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일제시대 때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나한테. 은정아,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갓집에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일제시대 때 나왔는데 해방이 안 되는 게 나았어.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 어느 나라든 시민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저거보다 나오니까. 지금보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식민지 때 고통스러웠던 게 뭐야? 내 자유가 없고 탄압하고 우리 말을 못하게 하고 지네 나라 말을 거 민족성을 싹 다 그냥 파괴를 하려고 했잖아. 일본 것들이. 근데 이제는 지금의 김정은이 오히려 그 일제 통치배보다 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아무 나라도 우리 식민지가 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와. 북한에서 남조선을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라고 하잖아. 저 식민지 얼마 잘 사냐? 그러니까 우리도 식민지 되겠다. 그래, 말이 된다. 그런다니까. 야. 근데 그 식민지라는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는 건 뭘 말해주냐? 90년대 고난의 행군 못지않게 지금 어렵다는 거야. 그때 얼마나 민심이 많이 떠났어. 그래요. 전쟁이 콱 일어나라 말이 그때 그렇지. 났잖아. 근데 지금 그 말이 나온다는 건 뭐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김정일 때보다도 더 이제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몽이 돼 있고 또 이 한류를 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모두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머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더 민심이 더 빨리 급속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민심이 떠나게 되면 그 혼자서 독불장군이 어디 있니?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잡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북한이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네, 언니. 아니. 물론 그 떠난 민심을 잡으려고 그런 짓도 뭐 사탕도 줘보고, 그 다음에는 또 총살도 해보고 그러겠지. 아니라 다를까, 뭐 몇 달 전에 또 남한 드라마 본 것들 또 뭐, 그 무슨 그 중에 한 명은 뭐 총살 당했다며. 그러게요. 수갑 그 채워가지고. 유통한 애들은 제일 큰 죄로 보잖아. 예전부터 그래서 보다가 들킨 애들은 그냥 1년, 2년 교도소를 가지만 10원 케이지에 걸리면. 예. 근데 요거 유통한 사람은 죄가 더 커가지고 총살형까지 줘는데 요번에도 그때 한 명 총살 됐다고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포심을 막 준다고. 근데 그 순간에는 무서우니까 조용히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성난 민심을 총칼로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요. 맞아. 언니,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한국에서 이거 적십자사에서 빨리 답 달라. 우리가 보내줄게. 계속 소식 보내도 지금도 깜깜한 소식. 왜 그렇겠니? 지배가 고파봐야 고픈 사람이면 암을 안다고. 그 김정은 봤어? 계속 폭시 가는 것 같아. 날에 날마다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더만. 이제는 있잖아. 김정은 뿐만 아니라 리설주도 살쪘어, 야. 그래요? 주애도 그렇고 똑같은 게 삼총사야, 돼지 삼총사. 그러네. 지네가 그렇게 잘 먹는데, 어?
언제 굶어 죽든 말든 쟤 뭔 상관이, 지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거야. 이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면 자존심이 어디 있니? 그렇지. 야, 어버이라는 게 뭐야? 어, 한 가정의 아버지 아니니? 그렇지. 아버지 가끔 회사에서 나가서 어, 왜 자존심 상한 일이 없겠어? 하지만 자식 새끼들, 딸린 새끼들 몇 개 살려 자존심 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어, 진정한 어버이라고. 쌍가나 새끼들이 어 그냥 어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닥치고 예스 고맙습니다고 인민들부터 몇 개 살리고 봐야지. 집에 떼게 부르다고 그렇게 자존심이나 쳐들고 그럴 때냐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 나는 저 새끼가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 어 이미 한류의 사람들이 다 넘어갔고 젊은 세대도 이제 통제 진짜 불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쌀이 들어오고 한류와 한국 물건들이 쫙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퍼지면서 좋다는 건 너무 다 알아버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물자를 보내면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그 전에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저건 완전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한민족 노선을 완전 파괴해버렸잖아. 통일이라는 응. 글자도 지우고 있고 삼천리강산 그랬는데 지우고 있고. 이제 받자니까 응.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니 그럼 우리 대한민국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응. 다른 유엔이나 이런 데는 지원받을 수 있잖아. 응. 어? 그것조차도 자기네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에 고난의 행군 때도 어땠어.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쌀 보내오게 되면 걔네들이 포대를 바꿔서 했잖아. 북한 그치, 사람들한테 그치.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 보이는 게 싫다고. 그래서 쌀 준단다. 그래서 쌀마대 보내라 해서 우리 계속 쌀마대 한 3개씩 4개씩 냈어. 그 내게 되면 뭐하니? 쌀 요만큼 500g씩 받는다. 마대를 4개씩 5개씩 바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라 하니까 쌀 500g 받겠다고 마대를 4개 내니? 안 내지. 그거 팔면 그, 돈 나오니까 그렇지. 돈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포대 그냥 커다랗게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뭐 처음에 요건 일회성으로 저기 보내는 걸 테니까 그때는 마대 바꿔치기 해서라도 정말 굶는 사람들부터 살리고 보자 그거야. 자존심이고 뭐고 나만의 어 뭐 어떻게 아, 열풍이 불었던 진짜. 나만의 환상을 갖던지 간에 내 자식이라게 되면 내 백성을 먼저 살리고 보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굶어 죽어나가는데 싫다고 쌩까는 게 그게 어버이냐고. 그러니까. 어버이를 아무데나 갖다 대지 말란 얘기야. 어, 그거 보는데 막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진짜 한국에 태어나고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 자다가 있잖아. 가끔 가끔 그런 생각한다. 내가 어디 가서 있을 수 무슨 개소리 진 게 없을까? 누가 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나도 막 또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어. 우리 엄마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맞아, 이런 맞아. 어, 두려움에 항상 노출되어서 살았던 것 같거든. 나만의 애들이 봐라. 어디 강의를 가다 얼마나 해맑아. 아 그러게. 잡혀갈 걱정이 없으니까 막 웃지. 아, 어? 근데 진짜.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잖아. 그렇지 애들이 어? 뭘 알아요. 어. 애들은 그렇게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말 자체를 북한의 아이들은 딱 경질대가 짓네. 웃으면 하하하 하, 웃는 것도 그냥 뭐 연습을 하느니 하하하 호호호 정말 아.